이데일리와 케이지 제로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회 글로벌 대치 투자 컨퍼런스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행사에 자리한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 기수, 새로운 투자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심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의 주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대체 투자 길을 찾다입니다. 현장에는 곽재선 KG 회장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진승우 KIC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알렌첸 회장과 말타이 반 엘디크 부사장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조연설자로 나선 모토아시 카즈유키 도쿄대 교수. 글로벌 기술 패권 흐름, 세상을 바꿀 혁신에 투자하라는 주제로 연설을 이어간 교수는 현재 IT 기업들이 기술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about the hegemon, is basically, you know, so-called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nd Apple, is not only the size, but also their speed for growth. 또 지금은 과학경제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인터넷적인 것을 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how to combine is you have to make like an ecosystem with type 2 plus you need the IoT solution like Komatsu. So this is basically, you know, my point. IoT solution started 10 years ago. 이어진 본세 시연에서는 예비 유니콘 기업 발굴 기준과 ESG, 사모신용 시장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